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플레이스테이션 2에 대한 뭐 재미있는 뭐 비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2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저희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구입을 했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구입했었는지 그건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 근데 그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네요. 저 전혀 몰랐는데 오늘 좀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이언스 타임스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자, 여러분 이제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 아니신 분들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면요, 여러분께도 복이 가지 않을까. 복이 가지 않을까가 아니라 복이 갈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구독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봅시다. 20년 전 플레이스테이션 2의 반출이 제한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밀리터리 과학 상식, 도시바 콩스버거 스캔들? 네,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볼까요, 한번? 2000년에 일본 소니에서 새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2를 막 발매했을 때, 일본 정부는 특이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기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게임기로는 처음으로 일본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오. 야, 왜 그럴까? 그냥 고작 게임기일 텐데 이게 무슨 군사용으로 전용된다는 얘기죠? 볼까요 한번? 일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게임기 본체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 처리 능력과 전용 메모리 카드의 성능이 뛰어나서 미사일 유도 장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상의 통상 병기 관련 범용품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뭐 영상 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뭐 메모리 칩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메모리 카드의 어떤 그런 성능 같은 것이 어떤 무기에 장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2를 그러니까 들여와서 그걸 이제 개조한다든지 그 부품만 싹 빼가지고 그쵸? 그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2의 수출이나 반출 시 신고 가격이 5만 엔을 초과할 경우 통상 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니까 몇 대, 그러니까 한 두세 대, 뭐 두세 대? 두세 대, 그러니까 두대 이상 하면은 저거죠.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오, 엄청 세네, 센 법률이네요. 참고로 이 게임기의 출시 직후 가격은 39,800이니까 한 대밖에 못 산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두대 이상을 일본 바깥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됐다. 그래서 게임기를 가지고 왜 난리냐, 진짜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198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근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 사건은 일본과 노르웨이 기업의 이름을 따서 도시바 콩스버그 스캔들이라고 하네. 이게 뭘까요? 이두 회사가 주축이 돼서 1981년에서 1984년에 걸쳐서 당시 금액으로 1,700만 달러어치의 컴퓨터 제어식 공작 기계를 소련에 밀매했다. 야, 이럴 수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야, 근데 일본과 노르웨이 다 저기 서방 국가에 더 친화적인 그런 데인데 왜 소련에 팔았지? 이상하네. 그래서 미국의 자국방위에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전히 경제적 이득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 야, 이거 완전 돈 벌려고 환장을 했던 거구만. 예. 그래서 일본 및 노르웨이 공작기계 밀수로 소련 잠수함의 정숙성이 향상됐다고 하네. 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 소련에 도움을 줬네요, 그죠? 예. 그래서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무장한 원자력 잠수함은 바닷속의 전략 기지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특히 소련 잠수함이 미 본토 앞까지 들키지 않고 접근하면은 미 본토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순항 미사일은 문자 그대로 나무 높이 정도의 초조공을 아음속으로 비행함으로 방어 측에서는 효과적인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크루즈 미사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순항 미사일. 예. 그래서 미사일에 얻어맞을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얻어맞을 때까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독일 잠수함은 미국 동해안에 침투를 해서 상선단을 습격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미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죠? 그래서 소련은 잠수함이니까 들키지 않고 갈수 있는 기술을 위해서 이제 토시바와 노르웨이한테서 이제 이런 걸 밀수를 했다는 얘기죠. 예. 또 일본 및 노르웨이는 제가 볼때뭐 알고서 이런 거 같네요, 보니까, 그죠? 예. 근데 소련 잠수함은 그 전까지는 너무 시끄러워서 미국에 어떤 쉽게 그 탐지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스크류, 특히 스크류 뭐지? 여기 보면 스크류 프로펠러는 이제 점수하면서 큰 소음을 내는 부분이라서 스크류 프로펠러의 어떤 그 날, 블레이드가 물을 가르면서 미세한 공기방울을 만들고 이 공기방울이 터지면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걸 캐비테이션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선체가 일으킨 항적을 스크류 프로펠러가 가를 때에도 특유의 소음이 난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하면 스크류 프로펠러의 블레이드의 표면을 매우 매끄럽고 날카롭게 깎아야 된다는 거구나. 그 유체 역학적으로, 그쵸? 야, 진짜. 야,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제어식 가축 금속 가공 기계, 그러니까 좀 어떤 최첨단의 어떤 그런 당시로서는 그런 가공 기계가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소련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외국에서 사오기로 결정하고 또 도시바 사에 접촉해서 장비 판매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넘어간 도시바는 결국 컴퓨터 제어식 다축 금속 가공 기계를 소련에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노르웨이 콩스버그 사에서는 도시바의 가공 기계를 제어하는 컴퓨터를 수출하고, 그다음에 또 소련 현지에 설치된 장비들의 정밀 조정까지 진행했다.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는 그 기계의 어떤 두뇌,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두뇌라고 할수 있는 그 컴퓨터를 수출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거는 그런데, 야, 이거는 진짜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네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봤을 때 자국의 회사가 자기의 적국에 뭘 수출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진짜, 정부로서 난리 나겠네. 물론 이들이 하는 행동은 코컴이라고 하는 것의 규정 위반이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는 엉터리 내용이 적힌 가짜 최종 사용자 증명서를 얻어냈다. 그래서 소련은 불법적으로 도입한 공작 기계를 가지고 스크류를 개선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를 바로 해서 이렇게 해서 소음이 급격하게 저하되어서 이제 저하됐다는 거죠. 그래서 19km 거리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탐지가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와, 진짜. 그 19km면 거의 뭐 미국의 근해에 있는 데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야, 그럼 그 근처에서 그냥 막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막 핵탄도 싣고 쏘면은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난리, 저기, 아, 진짜. 근데 이 사건의 실체는 어떻게 드러났냐? 소련과 도시바 콩스버그를 연결해주던 무역 중개상인 교역 주식회사 와코라는 회사의 직원 구마가이 가즈오라, 구마가이라는 사람의 폭로 때문이었다. 이 사람은 22년간 일본과 공산권 국가들 간의 무역 업무를 맡아온 고참 비즈니스맨이었고 모스크바에도 10년간 체류했다고 하네요. 소련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아무래도 소련 통이니까 이제 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와코사는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았고 회사에서 해고해버렸다고 합니다. 열받죠, 그러면.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거 지금 네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일까지 감수하면서 고생했는데 니들 나 감히 잘라? 그러면서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985년 자신이 알고 있던 사건 관련 정보를 도쿄 경찰서가 파리에 코코본부와 주일 미국 대사관에 제보해도 완전히 난리 났겠네. 그쵸? 그래서 미국은 즉각 일본의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하고요. 노르웨이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응해서 사건을 자체 조사해서 사건의 전모가 백기라에 드러났다. 그래서 미국은 1988년부터 3년간 도시바와 콩스버그 제품의 수익을 금지했다. 이런 일이 있었네. 야, 도시바라는 회사가. 일본에서는 도시바 회장 사바 쇼이치와 사장 와타리 스기이치로라는 사람이 사임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한 사람은 징역형에 처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콩스버그사도 이제 노르웨이 정부에 의해서 이제 해체 수순을 밟았나 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더욱 정숙해진 소련 잠수함을 탐지할 방법을 마련하느라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때 소련이 수입한 기계는 현재까지도 러시아 잠수함 건조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와, 진짜. 그 당시에는 진짜 이거 엄청난 스캔들이었겠다. 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여파로 2000년대에, 그쵸?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좀 기술 수준이 높은 어떤 그러한 것들은, 그쵸? 그러한 기술 수준이 높은 예술 컴퓨터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그러한 조치가 정부에서 취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2000년도에 플레이스테이션 2가 수입이 이렇게 엄격히 통제되는 이유도, 반출이 이렇게 제한되는 이유도 역시 이런 콩스버그 도시바
이 스캔들에 굉장히 큰 여파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지금도 그렇겠죠. 아마 지금도, 우리 적국, 물론 러시아가 지금 적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도 어쨌든 러시아나 뭐 경쟁국가라고 하죠. 적국이라고 하기보다, 경쟁국가인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굉장히, 그것도 무슨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 동료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국가에서 반출되는 것은 진짜 아주 엄청나게 통제를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지금도 아마 이런 것들은, 도시바, 콩스버거 이런 스캔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군사 과학기술의 유통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병기체계가 복잡해질수록 또 그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기술이 전달되는 선도 그만큼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길어지니까 빈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영리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기업이 과학기술의 고삐를 잡고 있는 한 애국심이나 법규에만 의존해서 기술 보완을 지킬 수는 없다. 그렇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제일 우선이니까 일단은 이익이 남아야 된다.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니까 뭐 국가 국방 뭐 관련된 무슨 대학인지 어디에서 뭐 유출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국가 기밀을. 네.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짓은 이제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위험에 빠진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소식을 하나씩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